그건 네 생각이고. 너나 잘하세요. 생각이고. 네, 너나 잘하세요. 왜 이렇게 질리지? 아, 근데 진짜 그렇게 네. 얘기하면 진짜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아니고요. 이제 그건 네 생각이고를 인정해주자 이런 코너입니다. 맞습니다. 자, 꼰대와 MZ 세대 간의 대화는 어떨까요?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앞에 우리 또 오늘 MZ 두 PD가 아니, 함께하는데 아니 MZ가 아니 NG 맞아요 NG 네. 저 때문에 NG 같습니다. NG 자 우리 그래. 제작국의 조상욱 팀장 그리고 강지수 PD 오늘 함께합니다. 아싸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두 분 그 MZ라고 하면은 한 말씀하셔야죠.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뭐 민증을 보여드리면 믿으시더라고요. 그래 네. 노안이니까 네. 노안이잖아. 네, 아 본인이 얘기했었잖아. 아, 그때 노안이라고. 진짜가 나와요. 그 우리 강 PD는 네. 강기수 PD. 저 그 팀장님이 저 아 네네네 저보다 어리시니까. 어? 아 진짜요? 두 번 죽였어. 아 진짜 눈이 엄청 커지셨어요? 아니야. 저 MZ 플러스 1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알았지. 잠깐 우리 빨리 분이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얘네들 대체 무슨 소리야 하면 한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한번 와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과연 누구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자주감. 네. 그래 조 팀장 민증가 봐. 막 그러고 82년생 같은데.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네. 막 이렇게 지금 다들 댓글 올려주세요. 네. 주제가 나이가 아닌데 나이 아니죠. 네, 아니죠. 그래 그 오늘 주제는 뭐예요? 오늘, 네. 오늘 영화입니다. 영화.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왔어요. 제가 또 영화 좋아하잖아요. 아 영화 좋아하세요? 네. 뭐 전공이 그죠. 아, 전공이 맞다. 또 영화였으니까. 그래서 옛날 영화와 요즘 영화, 뭐 영화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예전에는 어떤 영화 문화를 좋아했는지 요즘 친구들은 영화를 어디서 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누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틀리겠지만은 예전에는 그 영화관에서는 영화밖에는 못 봤어요. 뭐 딴 것도 아니 그 저 요즘에는 영화관에서 쇼 같은 것도 많이 했잖아요. 뭘 하잖아요. 하시려고 했었는데요? 그 영화관이 아닌 것 같은데. 영화관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 아 그때는 쇼도 했었다고 영화관에서. 와 세다. 쇼? 아, 연극 같은. 오, 오. 아. 그것도 했었어. 아, 나 지금 얼굴 빨개졌어. 여보세요. 왜 저희 그걸 또 MZ라요. 저희가 몰라요. 아 몰라? 네네네. 쇼라면 어떤 쇼를? 어? 어떤? 오늘 아니 뭐 코미디 쇼하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영화 상영을 뒤에서 하고 앞에서는 아니 영화관에서. 아 영화관에서 실제로 이벤트나 공연을 했다. 그런 것도 했었지. 무랑루즈 무랑루즈는 아니구나. 잠깐만요. 저기 영화관 아니라니까요. 무랑루즈는 아니다. 뭘 하려고 해요? 아니 그거 봐 거짓말. 저기 영화관에서 다른 거 하셨죠? 뭐 이런 거 했잖아. 뭐 다른 거 뭐가 있었을까? 아 나도 모르겠네요. 어머 몰라요. 아 실제로 무슨 공연이나 이런 걸 했다 이거구나. 그런 것도 했었어요. 아니 근데 요즘 친구들 영화관 많이 가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네. 진짜 우리가 모두가 아는 유명한 막 블록버스터 이런 거 아닌 이상에는 굳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영화관에서 볼만해? 그 뜻이 약간 좀 눈에 재미를 주냐 약간 이 기준으로 가고 안 가고를 좀 따지는 것 같아요. 좀 막 액션이 없고 이러면은 아 그거 그냥 뭐 집에서 그냥 봐 뭐 이런 식으로 뭐 넷플릭스 뭐 이런 데 나오면 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바뀌었죠. 코로나 때 이후로 좀 많이 바뀌었죠. 심지어 그거를 이제 넷플릭스에서 보면서도 저게 빨리 가기 막 점프점프 네. 막 이런 끊어보고, 식으로 한 뭐 2시간짜리 영화를 뭐 30분 이면 다 보고 요즘에 많이들 그런다면서요. 맞아, 맞아. 그런가요? 짧게 그쵸. 유튜브에서 짧게 편집 짤로 나오는 거. 한 네. 30분으로 단축해서 맞아요. 설명해 주는 거 많이 보는 거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저 뭐야? 야외 극장관도 있잖아요. 그죠? 차 안에서 보는 거. 맞아요. 자동차. 맞아요.
자동차 극장. 뭐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원래 옛날에 있던 게 다시 돌아온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 때는 없었어요. 오, 진짜요? 아니, 내가 어렸을 때는 없었다. 자동차 극장은 있지 않았어요. 자동차 극장은 그거 내가 어렸을 때는 없었어요. 저는 여기 LA 와서 루프탑에 있는 그 영화관 많이 갔었어요. 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그 약간 빈백 같은 데 누워서 보고 엎드려서 보면 안 되는 거 누워서 봐야 돼. 아 누워 있어서 그래. 근데 우리 때는 왜냐면 차가 자동차 그렇게 많이 없었잖아요. 아 그래서 자동차 극장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요즘은 좀 그런 식으로 좀 체험을 하면서 재밌게 볼 수 있으면 사람들이 좀 찾아가는데 예전처럼 영화란 거 자체가 거의 주말마다 가족들이 다 같이 가는 그치. 뭔가 이런 대중적인 문화에서 조금 매니아적인 걸로 좀 빠졌죠. 아니 영화관은 왜 가족하고 갑니까?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아 그죠 뭐 쇼도 하고 쇼도 하고 쇼도 보고. 근데 우리 때는 그 왜냐면 쇼도 보고 그런 얘기하면. 우리 때는 그 여기 지금은 극장에 이제 가면은 그냥 여기 그 표를 구입하면서 팝콘 이런 것도 먹을 것도 같이 구입해서 가잖아요. 네, 저는 우리, 팝콘 먹으려고. 우리 때는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저씨가 다녔어. 아. 오징어. 복도를 사이를. 그러니까 오징어, 오징어 땅콩 있어요. 이렇게 하고. 영화 보는. 보는데 싹 던졌어.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랬어. 지금은 아니잖아. 장사 잘하신. 지금은 뭐 도대체 어디 가신 겁니까? 아 동시상영도 있었어. 어 맞아요. 동시상영. 아니, 그게 동시상영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시간 금방 가. 아니 시간 금방 가고 시간 때울. 아,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많이 내가 나 개인 시간이 많으면은 그냥 영화나 가서 한번 오늘 하루 종일 있어볼까 그러면은. 아 근데 영화, 진짜 극장에 들어가면 옛날에 시간 하루 종일 있어도 돼요. 네. 동시상영관이 뭐예요, 근데? 동시상영관 몰라요? 뭐예요? 몰라? 몰라요. 몰라요. 아니 알게 생기셨는데. 아는데 몰라요. 네. 근데 그 진짜 그게 뭐예요? 동시상영은 두 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영화가 그 겉에 영화 포스터 붙어 있잖아요. 거기도 네. 두 편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양 같이 나와요? 아니. 다 볼 수 있어요. 하나 끝나고 또 틀어줘. 아. 네. 그러니까 오래 쭉 있으라고. 그렇지. 아. 근데 주로 이제 약간 19금 영화들이 많았죠. 동시상영은. 19금은 아니죠. 그냥도 있었고 야한 영화? 야한 영화도 틀어줄 때도 아, 그럼 있고. 그럼 앞에는 뭐 건전한 거 나오고 뒤에는 뭐 그런 게 나오는 것도 거예요? 섞어서 나갈 때도 있고. 약간 중국 영화 좀 많았었죠. 그럼. 네, 그런 오, 저희는 전혀 본 적 없어요. 직권 이런 것도 막 했지. 네. 근데 주로 이제 에마 부인 뭐 이런 시리즈가 많았죠. 근데 동시상영 네. 극장은 대부분 비가 많이 와. 그 화면에 비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화면에 지지지 그리고 막 화질이. 필름 그때는 필름이었잖아. 필름이라 막 그냥 화질이 안 좋았어. 그래서 그냥 싸. 두 편 하는데도 싸. 그렇지. 우리 K그리님께서 동시 상영 정리를 주셨어요. 동시 상영 네. 중국 영화 플러스 야한 영화. 아, 콤보 세트. 아, 네. 네. 우리 나항상 그대를님께서 아까 누가 올려주셨는데 잠깐만요. 네. 아 영화가 아까 아우 넘어갔다. 팝콘 에녹 사랑이님께서 팝콘 하나 사서 먹다가 손 닿으면 설렜던 기억이 있다고. 그 지금도 그렇죠? 그죠. 뭐 솔직히 그건 뭐 나이대 상관없이 보통 데이트하면 영화관은 꼭 가잖아요. 아닌가요? 가죠. 네, 가잖아요. 그럼 이제 뭐 일부러 무서운 영화도 보러 일부러 무서운 영화를 보러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게 귀신이 무서운 건지 내가 설레는 건지 헷갈리는 거. 실제로 이게 증명된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동서고금은 옛날과 지금을 막론하고 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그렇죠. 조용히 해 봐.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귀신이 나오면은 뭐 아 놀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까워지고 뭐 재밌었니? 뭐 설렜니? 하면 이게 설렌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분위기가 설레지는 거죠. 아 이거 행동을 한번 해봐봐. 그럼 어떻게 했는데? 저는 안 넘어가네. 들은 얘기라. 네. 네. 여보세요. 뭘 한지를 궁금해하시는. 네. 그래, 난 그게 궁금한데 그냥 들은 얘기라 그냥 아무렇지. 아 결혼했다 이거지. 아 저는 신혼. 그래서 결혼했어요? 야한. 저희 아이폰은 무서운 영화 싫어합니다. 아 그랬어요. 네, 네. 우리 쓰나미님 가설 극장 천막 밑으로 들어가기 가설 극장. 아 몰래. 네. 가설 극장이라고 천막
같이 이렇게 쳐놓은 거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 밑으로 그때 어렸을 때니까 막 들어가고. 그 진짜 옛날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네. 플립 사랑님 낭만이 없어. 어린 것들은 흥치뽕. 네. 아~ 네. 우리 내기의 도청 캔디님 영화관 카페는 예전 데이트 커피였지요라고 하시고요. 던통님 대학원 때 영화 보면서 소개팅한 여자분을 작업한 기억이. 아 그... 영화 보면서 소개팅한 여자분을 작업을 어떻게 하는 거지? 와 아까처럼 이렇게 무서운 영화 보면서 어머 이래서 그럼 우리, 약간 스킨십에 하면 좀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깡 PD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업? 강 PD가 작업 여자분을 작업 제가 볼 때 강 PD가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아니 작업 당한 적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글쎄요. 네. 글쎄요. 어쩔 바를 모르겠네. 팝콘 먹으러 간다 하시네. 어쩔 바를 모르겠네. 아, 손이 너무 흔들어갔어. 그래. 우리 비긴 이계희님 조 팀장 거짓말하지 말게. 나 자네 동시상인관 앞에서 표 끊는 거 봤는데 아주 빨간 걸로. 내 마음 나도 몰라님 홍콩 영화 보고 낭만에 젖었습니다. 그렇지. 총이 그렇게 갖고 싶더라고요. 네. 홍콩 영화. 그치 맞아 맞아. 지금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 홍콩 영화가 한동안 엄청 유행했었던 시기가 엄청났지. 있잖아요. 영웅본색, 영웅본색. 뭐 무간도 막 이런 그렇지. 거. 영웅본색. 이 나이 나오네 이제. 네. 무간도. 제가 대학생 때 영웅본색을 보러 갔는데요. 동시상영관으로. 네. 아 저는 솔직히 예, 비디오로 봤습니다. 비디오로. 비디오로. 옛날에 비디오 가게가 있었거든요. 집 앞에. 맞아. 기억나세요? 이렇게 누가 빌려가면은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거 80년대인데. 뒤집어놓고. 꽉을 뒤집어놓고 그러면은 아 저건 누가 빌려갔구나. 근데 그거를 제가 한 저분 혹시 동안 아니에요? 아니야. 동안인데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아니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 민지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게 비디오 가에 가면은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어요. 그 서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 드르륵 열면은 맞아요, 맞아요. 뒤쪽에 맞아. 비디오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건 조금 나이대 있는 분들이 보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괜히 이렇게 딱 열고 19금. 제목단만 보고 어린 마음에 네. 안 되겠다고 닫고 그래서 앞에서 다른 거 이제 제가 볼 만한 만화 이런 것들 빌려보고 비디오 생각난다 비디오 그러니까 진짜 저희 미국 이민 와서 저희가 비디오 보는 재미가 없었다면 너무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비디오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비디오 플레이어 자체를 안 쓰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 여기는 네. 비디오 가게에서 한국 거를 가져와가지고 그렇지, 보셨죠? 그렇지. 드라마 뭐 이런 것들도 다 비디오 가게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금요일쯤 되면 막 쫙 빌려왔고 조금 그 최근에 나온 건 좀 더 비싸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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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가격대 맞아 야 근데 조 PD가 그걸 안 해 그 비디오방 비디오 그럼요, 가게 그럼요, 예. 근데 야한 그저 그 사물함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뭐라고 이제 나이대가 좀 있는 거 나이대 있는 거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박스 색깔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진짜 안 빌려봤습니다 여러분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이런 거 있잖아 아니 저 모르겠어요 산딸기 이런 거 아니 그럼 내가 딱 들어가면은 비디오 가게 아주머님이 아저씨든 나를 알아서 오늘 새로 나온 거 있는데 추천해 줄까요?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저는 빌려볼 수 없던 게 아니 귀는 왜 빨개집니까?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이렇게 창피해? 아니 온도가 더워서 아니 나는 저 다르게 생각하지 마. 나는 저거야. 방송. 중국 영화를 내가 워낙 좋아했어요. 진짜 액션 영화. 아니 오늘 홍콩 영화를 우리가 누가 나만 걸려라 이거 같아 지금. 중국 영화 이름이 산딸기예요? 산딸기 아니에요. 아니 그래 어르신들이 보셨던 거고. 그럼. 나 항상 그대로님이 제가 비디오 가게 했었어요. CD를 하루 종일 구웠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제심님 저는 국민학교 때 혼자 액션 영화를 보러 많이 갔었어요. 그 당시 배우는 한용철과 바비킴이었죠. 나 항상 그대로님 장롱 이불 사이에 감춰 났던 제목 없는 그 검은 테이프. 오늘 수위 굉장히 높네요. 틀면은 저 아기 때 영상 나오는 거죠. 라니님 여기 라니님이 아기 때 문수 오빠 빨간 영화 두 편 동시 상영관에서 나를 봤다는데. 오늘 이제 봤다는 이야기 지금 나오십니다. 여기저기서 우리 파도소 용왕님 언제적 얘기 조선시대 영화관인가 판매하러 다니는 거 난 모르겠는데. 아까 저는 저 오징어를 판매했다는 거. 오징어 판매했어요. 진짜로 어느 동네 사셨어요? 동시상영관에 가면 무조건 있었어. 진짜로 요즘에 영화관 가면 음식 주문하면은
갖다 주는 데도 있긴 있어요. 아 맞아요. 이렇게 아. 음식 같이 식사라고 해야 되나요? 어? 그런 특별 특별관이 있더라고요. 뭐 CGV 뭐 이런 데 가면은 아, AMC 막 이런 데도 가면 비싼 데 가면 맞아요. 그래요? 핫도그 이런 거 시키면은 와서 자리 이렇게 표 보여주고 자리 체크해서 갖다 주더라고요. 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자리 자체가 좀 넓고 완전 비즈니스석처럼 돼 있는 그런 자리 아, 그렇죠. 여기 있죠. 약간 이렇게 식탁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네. 뭐 음료수랑 커플관 같은 거 있죠. 맞아요, 맞아요. 커플관 맞아요. 여기도 네. 있어요, 미국에. 커플 뭐? 한국에는 커플관? 굉장히 많다. 커플관? 네. 네. 한국은 많아요. 커플관은 뭐야? 그러면 단둘이만 딱 들어가서 보는 거야, 영화?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그 침대 같이 생겼던 거. 어머 어머 야야야야야. 아니 침대. 잠깐만. 너 있어요? 영화 보면서? 아니 이게. 그 어디야? 어른극장이야. 어른극장이야. 아니 주제를 아예 동지상영으로 아니 이거 지금 뭐야 이거 지금 우리가 영화관 이야기인데 뭐 지금 이상한 쪽으로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니 그런 침대가 아니라 어 아니, 그게 무슨 침대야 이렇게 쭉 넘어가는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보는 와. 근데 이게 의자가 넓다 보니까 아. 한 영화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자리 수가 많지 않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고 뭐 음식도 서빙해주고 이제 좀 고급스러운 데이트를 해라 이거죠. 아 그럼 여기 CGV도 있잖아요. 맨 뒤쪽에 거기 저 특별석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비싸요. 맞아요. 거기는 거기 있어요. 거. 그럼 네, 뒤를 이렇게 딱 제끼는데 근데 침대 수준은 아닌데. 근데 여기 그 각각이지 그 침대는 뭐야? 그 어디야? AMC 영화관은 약간 거의 진짜 침대 수준으로 눕더라고요. 어, 어디가 맞아요. 어디가? AMC인가? AMC? 네 그리고 따뜻해져요 의자가. 어 왜? 근데 의자가 왜 따뜻해져? 아니. 야, 아 진짜. 오늘 말을 못 하겠어. 아 왜 그래? 아니요. 네. 의자에 발열판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해진다고. 아~ 왜 엉따 있는 거 있잖아. 차에도 엉따 있는 거 있잖아요. 엉덩이 따뜻해지는 거. 의자도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우리 제프동님께서 저기요. 오늘 주제 영화입니다. 영화요, 영화. 네. 오늘 주제 영화. 영화 이야기 좀 해야 돼요. 네. 동지상영 말고. 맞아. 그리고 저 네, 미스터 캐슬린 그러잖아. 그때 맞아요. 영화관 안에서 담배도 폈던 때도 있었지요. 수위 조절 실패 중이라고 오늘 하나만 걸려라 지금. 아 그리고 수위 조절 네. 제가 저 학교가 저기 저 안국동 쪽에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네. 영화도 좀 그 밑에 어, 무슨 단성사 이런 극장도 있었거든요. 단성사. 어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알 거잖아요. 할 거잖아. 아니야, 이거는 좀 그렇다. 네. 그 시간이 많이 다음 없다. 주에. 어, 다음 주에. 어머, 이게 제일 나빠. 이게 아니, 제일 나빠. 어떤 네. 아저씨들이 우리 친구랑 같이 교복 입고 영화 보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쓱 나한테 오더니 옆에 딱 앉는다. 그러더니 손을 쓱 나를 만져. 자 다음 주 시간에 나머지는 아 저 이런 분들이 많았어. 네. 아 그 무슨 얘기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예전에 많았어. 예전에 그 거의 종로 쪽이죠. 그럼요, 그럼요. 그때 네, 맞아요. 이거 뭐, 많았어. 다양한 뭐 영화관의 문화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근데 우리 조 팀장은 영화 이쪽 전공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 영화하고 요즘 영화하고 영화가 좀 어떻습니까? 많이 바뀌었나요? 아, 뭐 솔직히 둘 다 재밌긴 해요. 네. 근데 옛날 영화는 약간 그 시대를 관통하는 주제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고 보게 되는 게 있는데 요즘 영화는 조금 더 약간 재미 위주고 이미 있는 것들의 재탕은 아닌데 뭐 마블 영화 이런 것처럼 이미 유명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영화화하는 네, 시리즈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뭔가 좀 색다른 맛이 없죠. 어벤져스 뭔가. 이런 거. 네, 오리지널 같은 느낌이 되지 않죠. 기생충 이런 거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내용으로 충격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맛이 없는 게 좀 요즘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 예전에는 또 잠깐만 예전 생각이 난다. 예전에 그 동지상영관에는 쥐도 나왔어요. 쥐. 동지상영관만 가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시간 많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 쥐도 나왔다는 게 진짜로. 되긴 그, 이게 막 신문에도 나오고. 막. 예전 영화는 그 시대의 남성성, 여성성을 많이 투여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스카이님 문서빠 오늘 흥분했네요. 릴렉스. 오늘 모자를 한 네 번 벗었다 쓰셨거든요. 동시상영했던 영화를 다시 떠올리시. 야 수나미님 이 네. 방송 수위 넘네. 오늘 수위 조절 실패라고 아까 올려주셨는데 제수님 그래. 저는 추억에 남는 것은 옛 애인과 국도극장 가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본 일이에요. 오. 1985년 7월 24일. 오 날짜까지. 날짜까지 다 기억나세요. 낭만. 근데 진짜 예전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 영화 보고 뭐 카페가 차 마시고 이거밖에 없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워낙에 뭐가 할 게 많아서 그럼. 영화에 대한 그 중요성이 우리 때보다는 좀 덜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를 날 잡고 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막 캠핑 가는 것처럼
그 정도예요? 영화관 간지 오래됐는데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가거나. 그죠. 시간을 많이 쓴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런가요? 아니면 안 좋아하는? 아, 왜냐면 이게 컴퓨터로 너무 쉽게 딱 앉아 보니까 영화관에 간다는 것 자체가 가는데 오는데 뭐 기다리는데 시간 투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게 큰 이벤트처럼 느껴지는 거죠. 진짜 좋아하는 영화. 그러니까 개봉할 때는 직접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보고, 정말 보고 싶은 거. 근데 그 이외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가서 골라서 보는 경우가 몇 년 전에는 좀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그냥 정말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아니면은 한번 데이트해야지 이럴 때만 가는 거죠. 아, 데이트해야지. 네. 아니 그리고 옛날에는 저희가 스포 같은 게 별로 없었잖아요. 이 영화가 뭔지 진짜 모르고 갔는데 네. 요즘에는 너무 스포가 많이 그렇지.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기대감이 떨어지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제가 또 이제 깡지수 PD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 혹시 한 영화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영화관에 가서? 네, 저 있어요. 그지 있죠. 저 있어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가지고 2D로 보고 3D로 보고 4D로 봤었어요. 아니 나는 그 뜻이 뭔지, 아니라 뭔지 그 뜻이 아니라 네. 나는 그 나 봤는데 또 남자친구가 영화 보자 그래서 그거 봤니? 아니 안 봤어. 보러 가자. 그런 적 있어 없어? 3D로 보고 4D로 그렇게 말했어? 물어봐리였어? 솔직하다. 그러게요. 네, 요즘 세대는 솔직한 세대죠. 네. 플리사랑님 첫 데이트 때 영화관에서 잘생긴 것으로 보였는데 나오니까 영 아이고 깜깜하니까 그 영화관의 매력이죠.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다 예뻐 보이잖아요. 사기꾼이에요. 네. 쓰나미님 가설극장에서 무성 영화의 변사 출동. 아 변사 있었다 우리 진짜. 그래. 네. 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와. 네. 이랬잖아 왜. 변사들. 네. 전혀 몰라요. 얼마 전에 성민 씨랑 엉따장 같이 간 사람이죠. 에이 설마요. 자 네. 이제 시간이 이제 네. 벌써 다 이렇게 지나갔네요. 네. 주책을 떠났네 우리가. 아니, 지금 굉장히 아 우리 노땅들이 왜 이렇게 주책을 떠냐. 티라노의 발톱 명작이죠. 네. 아 지금 굉장히 의견이 많은데 저희가 다 소개를 못 해드려서 아, 죄송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시간 돼요 두 분? 저는 보드로 들어와야 돼요. 아니 시간 되면 아니, 이거 계속 가는 거고. 오늘 탈탈 털렸거든요 지금. 다음 주에는 이제 두 분 이야기만 듣는 걸로. 어때요? 뭐 영화관 이야기. 우리 많이 털렸어 오늘. 아니 우리 조 팀장님이 네. 내가 귓빨개 지는 거 나 처음 봤어요. 아이고 더워요. 아니야. 왜 귀가 빨개졌지? 야한 영화 얘기하니까 귀가 빨개지네. 저도 들어왔을 때 추웠는데 지금 이상하게 더워? 어휴. 줌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성 부장님. 귀가 엄청 빨개졌어 오늘. 그러게요. 이런 얘기 그래? 좋아하는구나. 자 오늘 우리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이런 팀장님 거. 네. 다음엔 수위를 MG 수위로 두죠. 예, MG로. MG 수위가 더 높지 그래, 않아요? 오늘은 동시상영 얘기 너무 많이 했다. 네네네. 엠그래. 아 근데 그 수위도 좀 있긴 있네요. 네. 영화의 수위도 예전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네. 아, 그렇죠. 네. 네. 우리 영화 이야기 진짜 한 번 더 가서 그럼 좋겠어요. 예전에는 영화 그 진짜 수위가 수위 아저씨가 많이 나왔지. 네. 자, 가겠습니다. 영화와 공연 문화까지 한번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뭐 또 네. 들고 오죠. 재밌게.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제작부의 조상욱 팀장 그리고 강지수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갑시다.